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상공설진양시민가요제 본선 날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상공설진양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재래시장이 발전해야 경산시가 발전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먼저 팡파리 한번 터뜨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경연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경연자분들. 자, 경연자분, 손 번쩍번쩍 들어보이세요. 번쩍번쩍. 응원금 많이 오셨습니까? 네. 오실 때는 가볍게, 마음은 무겁죠, 그죠? 마음은 무겁지만, 오늘 하루 즐긴다는 생각으로 노래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실 때는 경산 공설시장에 오셨으니 양손 무겁게 장을 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서는 경산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경산, 경산 공설시장 시민가요제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큰 무대에서 경상공설시장 시민가요제, 그것도 제1회 본선 사회를 맡은 박채영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경상시민가요제가 1회에서 10회, 20회, 100회 계속 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일무이한 멋진 가요제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식전 본선에 앞서서 식전 행사에 저희 공설시장 시민가요제를 축하해주러 오신 가수님이 계십니다. 초대 가수 권미 가수를 소개할 건데요. 이분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가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오늘 경연자분들과 같이 초대 가수분들도 빵빵하신 분들로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큰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권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같이 힘찬 박수 한번 해볼까요? 모두가 정한 지점, 우리가 바라본 현장, 우리 가슴이 열리는 곳, 경산공이야. 사랑진 경산에서 가시고 경산에서 우리 꿈들이 피어난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에서 뵀다고 아는 채도 해주시고, 그때 제가 임영웅 씨 다 아시죠? 임영웅하고 같이 아침마당 나와서 영웅 씨가 5승할 때 제가 똑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뒤로 영웅이하고 큰 인연이 돼서 아직도 전화를 하는 사이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또 라디오 고정 5개를 또 하고 있어요. MBC, 뭐 KBS, TBC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산 공설시장 노래 자랑에 정말 멋진 추억 만드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미의 노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나오고 노래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노래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대구의 막내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아침마당을 나갔었는데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건미의 노래 한 곡 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서산 대사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쓰신 시, 해탈시를 가사로 붙여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미의 노래 인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참가자분들 정말 응원하고요. 저도 가요제 또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많이 필요하고요. 앵콜이 아주 심하게 나온 관계로 노래를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시면 계속 박수 쳐주시면 권미가 또 성심성의껏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항상 부동의 1위인 곡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놈의 청춘과 세월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바로 고장난 벽시계 같이 불러주세요. 음악 주시고요. 외치는 거 삼세판 시계 좀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그렇지 그렇지. 경산 다 같이 시작. 앵콜. 이러니까 경산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화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노래 불러드리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같이 불러주실 건지요? 자, 소리 질러.
대단하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산 공동시장 시민가요제를 축하해 주러 오신 우리 권미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말 이 식전 행사가 완전 마무리 행사처럼 너무 크게 많이 축하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축하 무대가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선 그 행사 국민의례하고 우리 그 회장님 말씀 듣고 다시 축하 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 그 진행에 앞서 국민의례는 생략합니다. 모든 걸 생략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대한 애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리에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저희 경산 공설 시민 가요제를 찾아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방 회장님 계셨는데 회장님 어디 가셨나요? 회장님 보신 분. 자, 먼저 경산 공설 시장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태원찬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일자리 경제과 이상성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 네. 그리고 우리 생생정보통 김동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경영자분들이 가장 두려울 수도 있고 잘 보여야 되는 심사위원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가수죠. 노래를 작곡해 주시고 500여 편의 곡을 많이 가수들한테 만들어 주시고 많은 가수들을 배출해 내신 우리 작곡가 배원호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큰 회사죠. 그죠? 창조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김용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회장 네, 심사위원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상인 대표 박성만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영자분들 속으로 많이 지금 마음이 쿵쾅쿵쾅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긴다는 생각으로 좋은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산 공설시장을 대표하시는 상인의 태원산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태원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목적은 이 잘 만들어놓은 광장을 앞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려고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도 기간이라서 또 이렇게 공무원분들은 또 이런 큰 자리에는 참석을 조금 아직까지는 못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축하 무대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축하 무대입니다. 우리 경상공설 시장 내에 상인회에서 노래 교실이 있거든요. 그 노래 교실에서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또 노래도 배우시고 하시는데 그 노래교실에서 배운 우리 오늘 작곡가 배원우 선생님이 심사해주러 오신 배원우 선생님이 경산공설시장 노래를 작곡해주신 선생님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노래를 합창단에서 오늘 제일 예쁘신 분들만 뽑아서 오늘 올라와서 경산공설 가를 부를 텐데 우리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첫 번째 나야가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경산시장 공설 노래까지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서는 경산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경산 경산공설시장 시민가요제 축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다시 차렷, 경례. 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죠? 우리 너무 예쁜 경산 공설신앙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로 선생님 너무나 흐뭇한 표정으로. 선생님 노래 너무 좋지? 예. 경산 공설시장 노래가 매번 이 공설시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대원찬 회장님께서 휴대폰 하나 주셔서 오셨는데 휴대폰 찾아가시려고 방송하려고 보니까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정신없어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손에 들었다가 놨다 하면 다 잊어버려. 자 이번에 그 지역에서 민요가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유정 가수님 모시고 노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세타령.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창해 주신 우리 장주정 가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